어제와 오늘 300mm에 달하는 큰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. 시간당 72mm가 쏟아진 곳도 있었는데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농경지와 도로 곳곳이 침수됐습니다. 송정근 기자입니다. 유치원으로 들어가는 입구도로가 황톱물에 잠겨버렸습니다. 아이를 맡기러 온 학부모는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당황스럽습니다. 비 올 때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네. 지금 처음 알았네요. 아,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시잖아요. 그래서 지금 차 받쳐놓고 지금 가려고 하는데 돌아서 가야 할 것 같아요. 무등산자랑 마을도로도 물에 잠겼습니다. 제설 장비로 물을 빼내보지만 여의치 않습니다. 이 처음부터 해서 내 키만큼 물이 솟구치는 거예요. 그래서 깜짝 놀랐죠. 어젯밤부터 호우경보와 주의보 속에 300mm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. 신안 지역엔 시간당 72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염전이 침수됐고 영광에서는 논 700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. 어제까지만 해도 모가 있었던 자리입니다. 하지만 어젯밤부터 내린 비로 인해 이곳은 강처럼 변했습니다. 비닐하우스도 침수되면서 올해 딸기 농사는 망쳤습니다. 딸기묘 같은 경우에 침수가 되면은 거의 그 이제 침수 후에 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살려서 쓸 수가 없어요. 이제 그러니까 이 농사는 적고. 어제 저녁 광주에서는 승용차끼리 정면 충돌해 3명이 숨지는 등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.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규모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. 게다가 내일 오후 또다시 비가 올 것으로 예보돼 있어 주민들의 걱정이 큽니다.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.